1.5층 가야 돼 이거. 이거 샷건 은근 약해. 가까이 맞춰도 약한데? 석궁보다 약한데? 다 맞춰야 석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석궁보다 약간 센 정도? 이거 안하고 그냥 차라리 사냥꾼 멍멍이가 구해주는게 총도 있고 멍멍이가 템도 구해주고. 파일럿 릴본보다 이거 짜자리 한방이 아니고 다 맞춰 한발 빗나간데도 한방이 아니네. 애매해. 굉장히 귀엽기도 하다고. 아 이거 비밀방 찾을 수 있음? 못 찾겠지 이거? 카메라는 딱 초보용이에요. 잘 못 피하는 사람들 벽뒤에 숨어가지고 쏘는 용도로. 3층 겨우 가는 사람들 저요? 3층 그냥 가잖아 나. 비밀방벽은 이 본부로 끝이야. 이거 뭐 사면 안 돼. 저는 안 돼요. 2층까지 뭐 사면 절대 안 되더라고 돈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1.5층 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비밀방 기본총을 못 찾아요. 이런 색다른 총으로 찾아야 되는데 색다른 총 중에서도 총알 많은 류나 빔류 이런 거는 또 안 돼.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속상 저놈이 다 뽀개는데? 아닌가? 아무것도? 저의 한트라이는 이제 만족한 한트라이. 어느정도 이제 지갈까지 가던가 이렇게 트라이 돼야지. 지금 뭐 돈이 한번도 못갔잖아 지금. 돈이 안돼가지고 낙사로 죽이는 돈 안준다고? 이제 주는걸로 될걸요? 그거 패치됐을텐데. 봐봐 낙사해도 돈 나오죠? 옛날에 변신하면 돈 안줬고 낙사하면 돈을 조금 줬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다 패치됐을거야. 하는 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피파는 거나 하면 무조건 돈 내고 캠 다 사는데. 이놈은 차라리 이 기본 총으로 차는 게 쏘는 게 더 낫겠어. 화염병이 센 대신 생각보다 빨리 안 차네 이 패시브가. 어 이거 쎄. 기본 총 쎄. 한탄창에 저 빨간 놈 다 죽네. 조금 두 방짜리인데 기본총이 세이 놈은 리볼버라 그런가? 샷건 의외로 약해. 물통 터졌다고? 괜찮아 열쇠가 없어요. 미믹? 나이스. 근데 미믹이 있어가지고 파일럿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믹이 진짜 정말 잘 나와 옛날에 비교해서. 파일럿은 열쇠가 부족해서 맨날 파일럿으로 했는데 이렇게 미믹 많이 나오면 다른 캐릭터 해도 되지. 멋있게 주사리 잡을 때까지만 투자해야 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어? 이게 뭐였지? 액티브 재장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뭐예요? 액티브가 어떻게 재장전이 된다는 거지? 아 이거 이거 하면은 데미 세진다 그랬나? 어? 비밀방이다. 에이 사진으로 딜해야 되나 이거? 보스를 뭘로 잡지?
개구리. 아! 이걸 돌면 안 되는데. 저 패턴이 가까이 뜨면 되게 빡세. 어? 두 대는 맞다뇨. 얘가 니네 모습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네! 어제보다 더 못해. 장전한다고. 이게 뭐죠? 시너지 있는데? 샷건이랑 시너지니? 모닝스타잖아? 엄폐 방패? 표적의 궤도 공격? 유도? 이거랑 이거랑 그건데? S급이라고? 피 너무 달았다 이거 씨. 돈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열쇠 하나 사서 1.5 가?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 방금 와이프랑 뵌지 보고 왔어요. 스카이 다이빙 할 때 펀치의 볼살이 생각났어요. 아, 개짖는 소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통 터졌다고? 아 맞다. 나도 보러 가야 되는데. 맞아. 1.5층 괜히 파밍으로 한다고 재미도 못 봤어. 오히려 진정한 파밍은 2층에서 많이 나왔어. 10시에 110원 모아야 된다. 우와 뭐야 이거. 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개좋은데. 보수용으로 좋은건가? 오 샷건이 의외로 보인다. 카메라나 쓰지 않고서. 어차피 3층 가면 잘 통하지도 않는데. 잡목도 좋다고? 기어스 오브의 집 궤도 폭격? 그놈 잡았냐? 어 실드 나왔네. 2층 몹은 피가 적어서 잘 통하네. 뭘로 가죠? 쫄처리는? 나이스. 실드 많으면 즐거우면 잡기 좋아. 열쇠 하나 까면 갈색 하나 공짜인데. 아 애매하네. 이럴 땐 파일럿이 좋은데. 와 이 게임은 되게 오래 해도 새로운 무기가 나오네요. 아 그럼 좀 보빨건? 가끔씩 센거 세게 때리는 거. 사진기로 비방 안 찾아내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거. 왜 안 됐지? 그래 좀 선 넘지마 인마. 정신 차려 엄마. 좋은데 사진기? 오랜만에 썼다는 건가? 정말 좋은데? 아 한번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나이소. 잘 나와. 어, 운발 터고 있어. 터고 있어. 여기 비밀방 가기네? 아닌가? 대각선은 안 뜨잖아, 비밀방. 물색 없네. 드릴 먹었으면 좋겠다. 예스 맨! 왜 이렇게 잘 나와? 유! 6개월입니다. 분명 언제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로또 4924님 감사합니다. 구독 5개월 구독 고마워요. 일단 이거 1세 살게요. 되겠는데? 이 정도면 킬 수 있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장전 너무 늦어. 얘는 장전을 하도 많이 하니까. 계속 폭격 간다. 한 대도 안 맞고 깨자. 성 경험 실패하고 나서 그럼 뭐야? 성 트레이너 키고 하는 거죠. 딜봐. 제대로 맞췄어. 어? 다 이거 에임으로 따라가는 거구나. 멀리 있을 땐 못하겠구나. 에이씨. 열람 충분인데. 아,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계속 폭탄한다. 어려워, 이거 안 먹는다. 아, 왜 이렇게 못하지? 다 막고 있어. 처음 할 때보다 못해. 무거운 총탄 나왔다. 너무 많이 맞았다 지금. 무거운 총탄 느리게 나가는 대신 데미지였나? 비밀방이 없다고? 상자 두 개. 지갈한텐 지갈은 가만히 있으니까 좋지. 비탄의 상자 헬레이 총. 퍼즐을 해결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연주된다. 이게 뭐지? 목수환한다고? 잡자. 나온 거 잡은데? 어, 너무 느려 이거. 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상한 놈도 나오네. 뭐야? 템을 안 줘. 템 줄 때도 있고 목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좋은 거 잘 뜬다고? 어, 계속 써줘야 돼? 어, 가이. 아, 이거 좀 가기가 애매한데. 지금 방금 아모콘드한테 한 6대 맞았어. 다 날라갔어, 지금 실드랑.
개편하고요. 저거 차면 바로 쓰자. 얘기 좀 해줘요. 아모콘다 참 어려워. 3층에보다 더 어려운 게 아모콘다 같아. 우와, 한 방이야? 맞을 뻔했다. 사진기 약점은 장전할 때. 이득. 엄마. 대표다고요? 나왔다. 나이스. 근데 저도 이스택. 진짜네? 템 잘 나오네. 어? 블라디 9mm 잠금 해제 완료는 뭐야? 어찌됐든 뭐가 잠금 해제 완료됐고요. 미친. 열쇠가, 와, 열쇠가 없네. 상점도 아직 못 발견해가지고. 아이고야. 알 거품총 독병. 아. 파일럿. 역시 파일럿 해야 돼, 나는. 파일럿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지금 사실상 이놈이 유리한 건 한 번도 없었어. 샷건도 뿌리고 생각보다. 지금 맞아서 데미지 두 배 되는 것도 잘 이용 못하는 나인데. 어차피 터지는 상대라 싼 거예요. 내 손으로 뽑기엔 뭐 있잖아. 가끔 터진 다음에 뽑는 거 없다. 맞아요. 왜요? 그거 뭐라는 사람 있어? 건알못? 원래 터지는 상자야. 도화선 있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물 관련 스킬 있으면 뿔 끌 수 있다던데? 어저께 누가 그러던데? 뭐 물 관련은 없지만. 아 열쇠 나왔어. 아, 물 관련 있으면 끌 수 있다고 그랬어. 굴러서 회피지 않고 깨라는데요? 오케이. 절대 회피하지 마라잉. 좀 센 걸로 갈까? 회피하지 말고 깨라. 이번 판. 뭘 터져. 아, 한 번씩 나갔다. 오, 센 거. 우와, 잘 나가는데? 고발총. 예스. 보상. 좋은데, 저거? 저 총? 잘 터져가지고. 화염병 발사기 좋네. 와, 얘 기술이 원래 화염병이었는데 그것을 발사기를 붙여서 주네. 쟤는 좋은 거 준 적이 없던 것 같아. 자리 안 좋아요. 갖다 팔아야지. 당장 한 발씩 갑시다. 상자, 상자. 아, 값이 안 나왔다. 그래도 돈이잖아, 그쵸? 이거 완전 이득인데, 이거? 플레어건, 열쇠 하나. 템 나와서 주수면 저주 스택 쌓인다고? 나 지금 몇 스택이죠? 두 번 먹었는데? 이 스택인가요 지금? 구스택만 아니면 돼. 뭐야?
나 여기서 공포 탔으면 안 돼. 맞죠? 아, 어디서 나오냐? 오이샷. 에임대로 떨어지는 건가? 알아서 나오는 에임 맞지? 미친. 모르고 시 저거 눌렀어. 스페이스바 쫄라왔는데? 죽었어? 쫄죽음? 라이덴 코인. 아 쫄룡. 이거 이걸로 잡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지갈 공룡이? 딜로? 채소 안 먹냐고? 안 먹어도 돼요. 이따가 먹어도 돼. 제 반칸 달아서 저거 자판기에서 꺼내서 먹으려고요. 저건 공룡이가 안 갖고 가니까. 나이소. 뭐야? 아씨 뭐예요? 아니 이 길이 뭐 이렇게 생겼어. 왜 안 맞아? 안되겠다 오늘. 어제 20시간 하고 정신없을 때보다 더 못해 지금. 대 못해요 지금. 실드 두개 아깝다. 쉬고 와서 후유증이 더 있나봐. 갈색 젠장. 갈색 어차피 지금 지가리를 다 가야되거든요? 열쇠를 사서 갈색이라도 까보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보호막이나 잡고 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 알이나 까자고? 알 지금 해봤자 없잖아. 알을 불로 부활시키면은 그래도 이놈이 나 보호해주잖아. 불 있나 불? 어디 불을 아무데나 지져가지고. 아니 알을 먹으면 풀 피해보기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상자 버려야 되는데? 상자 한 번 더 가능성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지갈에서 채를 한 칸 넣고 먹으라고? 그래야겠다. 무적이나 마찬가지네. 열쇠를 딱 사죠. 사고 하나 깝시다. 나이스. 독성. 독성 바닥 면역. 지갈 있잖아 그거. 독 바닥. 냉동면. 지방 어딨냐 근데? 한번 도전. 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피지컬로 깨야 돼. 3층까지만 가면 3페이지까지만 가면 깰 수 있어. 이게 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궤도 폭격 믿고 한번 가봅시다. 궤도 폭격의 딜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피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같은데 지방 아닌가 여기? 여기 같은데? 미션방? 지방 지 있었을 때 그냥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 여기? 어 사진기 때문에 없어졌나봐. 그렇다는 얘기는 초반에 있다는 얘긴데. 초반에 사진기를 썼으니까. 초반에 쥐가 있을만한 그런 방. 요 방. 비디오 반독해야 된다고? 쥐 보신 적 있으신 분? 아씨 어디야. 사진기를 두고 가지고 이렇게 넓은 데는 아닐 텐데. 사진 찍은 거 봐봐요. 설마 이걸 못 찾나? 이런 방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긴 것 같다. 여기 더러워 방이 느낌이. 아 이거 못 찾아 30분 헤맨 사람도 있다던데. 어? 뭐예요? 나 무슨 패시브 있나? 응? 아 어디야? 큰일났다 진짜. 아 괜히 사진기 찍어가지고 씨. 전혀 모르겠는데? 지 보신 분? 지 보신 분? 니타라고? 말도 안 돼! 이거 궤도 폭격 한번 실험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보방 앞이라고? 여기? 이런 데는 없잖아, 이 카페트에는, 그쵸? 없죠? 방 하나씩 뒤져봅시다. 화염병 발사기로 뜬다고? 아, 그래? 진짜야? 뭐야? 이렇게 느리게 터져, 씨. 너무, 그거 패시브 때문에 너무 느린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딱 봐도 아니야, 여기는. 여기도 아니야, 솔직히. 이거 하면서 전기로 확인합시다. 뜬다는 거야? 걸을 때 먼지가 많이 나던지. 방금? 어디? 여기서? 여기 위에? 여기? 어디 어디? 이번에 왼쪽 아래 여기? 아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뜨네 화염병으로. 화염병으로 뜨게 뜨네. 근데 가에 있으면 뜨는데 가운데 있으면 환불을 못 찾겠네. 어떻게 보면. 와 감사합니다. 뭐야 왜 달았어요? 어 미친 불 맞은 채로 내려와가지고 말도 안 돼. 괜찮아. 근데 하트 어차피 두 칸 주거든? 그 두 칸 먹으면 돼요. 예. 한 칸 반만 달면 돼요 쫄 잡을 때. 먹고 오라고? 뭐하냐고? 뭘 뭐해 공포탄. 같은 맵이라 열려. 아 왜그래요 아마추어같이 여러분들. 예? 결과를 보고 딜을 합시다. 예? 화내지 마. We win. 뭐야? 아싸 공짜.
We win. 나 이스. 실드 주지 실드. We all. 있을 텐데 꼬리 얻는 놈 하나 더 있잖아. 위오 특이장갑이네. 뭐 아 이거 또 특이장갑 열지 마 얘들아.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 Yes man. 열쇠가 지금 나오면 어떡하나. 아 뭐야 이게 찾았네. 잘 됐어요. 잠깐만 나 오로 왔지. We went. 이거 빨리 죽여, 빨리. 애들 쏘기 전에. 세요. 웬. 뭐야, 하트 필요도 없네. 이 정도면 자, 궤도 폭격기를 채울 것입니다. 궤도 폭격 찾아 있네요. 일단 샷건 버리고요. 사진도 일단 버리고요. 2번을 궤도 폭격. 3번 맞고요. 1패를 계속 폭격하지 말자고? 왜? 아 어차피 굴러야 되니까? 그러면 1패를 요걸로 할까? 크리티컬 길? 한쪽 버렸는데? 일단 처음에 화염병 깔고 2. 헷갈리게? 아, no. Yes.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맞았다. 저 딜, 벽 딜은 괜찮아요. 궤도 폭격. 야 그리고 알 하나 있어. 알 하나 있어.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겠지 궤도 폭격.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패턴 피하려면. 제발 길가기야 그냥. 뭐야 이거. 딜해 그냥 딜해. 예스 3패. Get the fuck young man. 야 잘해봐. 원투 셋 때려봐 인마. 때리라고. 좋아 이 페이즈.
시즌매. 저거 뒤로 피해야 돼. 3페이지? 아 뭐야? 아씨 짜증나. 야 깬다 했잖아. 나 어저께 한 방 맞잖아. 아 이렇게 못 되는데 이걸 깨네. 아 씨. 아 벌칙 물러줘. 아 3패만 보면 내가 깬다니까. 근데 피곤할 때 하면 안 돼. 씁쓸하다. 씁쓸해. 간단했고요. 내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의 비극이야. 나는 상인의 배 안에서 태어났어. 그곳에서 나쁜 짓을 조금 해서 쓰레기들 사이에서 동지를 텄었지. 그런데 상인이 향로를 바꾸자 과거에 운반하던 식량들이 무슨, 무기로 바뀌었어. 무슨. 형제들과 자매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건만 나는 그들을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선장의 개인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법을 배웠어. 슬프게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진짜 방송천재. 내 형제 자매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나의 노력은 가족의 고통을 더 연장시킬 뿐이었어. 충분한 정도로 훔치지 못했지. 그리고 그건 내 집착으로 변했어. 나는 끝이 다가오는 거 있다는 것을 알았어. 결국 굶지다 못해 미쳐 나의 나쁜 짓은 다른 가족에게 번졌지. 와 소리 벗고 가장 신경. 약한 이가 먼저 가버렸지만 얼마 못 가 나의 마지막 혈연마저도 떠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먹었어. 상인이 마침내 정박했을 때 나는 배를 도망쳤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서 시간의 흐름에 갇혀버렸다는 걸 깨달았지. 난 이곳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내 집을 일구어냈어. 나만의 왕국으로 말이야. 아 더럽게 말 맞네. 하지만 이곳에서 하찮은 목적을 지닌 강탈자에게 꺾이고 마는구나. 복수라고? 너는 고통이 전혀 뭔지 몰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네 가면을 벗고 네 두 눈과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 이런 그게 진짜 네 얼굴이구나. 하 이제 알겠어. 그건 전혀 몰랐어. 진정한 비극이구나. 뭔 비극? 뭐야 죽었어요 너. 내 가면이 뭐였지? 뭐야 인마. 야 죽었어? 뭐야 이놈. 내 얼굴이 비극이라고? 이 녀석 봐라. 일어나 걔도 퍽퍽 간다. 궤도 폭격 간다고. 왜 안 나가지 궤도 폭격? 이 쓰글 놈이. 사진 찍자. 시체라서 죽은 건가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죽은 건가? 죽은 거 같은데 진짜. 불인데도 안 일어나는데요? 일어나 인마. 어? 무지개다 이놈아. 죽은 거야? 진짜 죽은 거야? 아씨 저놈 안 좋은 거 같은데? 어디 갔어 이놈? 떨어졌나? 내가 떨어뜨렸는데 또 뭐야 이거? 어? 아직 있는데? 뭐야 이놈? 일어나 임마! 너 있지 임마! 기다려봐 임마. 햄 좀 먹고 올 테니까. 아 저놈 있는 거 같은데. 리치나 가자고? 아 기다려보세. 총이 근데 좋은 게 안 나왔다. 이게 뭐지? 잠깐만. 총 뭐뭐 나왔죠? 아 좋은 게 안 나왔어. 아 아이당 눈물. 리치가 탭이 아니야. 잠깐만 채우자. 궤도 폭격 채워.
자, 미믹부터 찾아볼게. 아, 미믹 없다. 아쉽다. 미믹 있으면 공짜인데 하나, 그쵸? 열쇠 세 개라고? 오, 그러네? 열쇠 세 개로 상자 다 깔까요? 아니면, 저 뭐야, 5층 깔까요? 갈까? 파이드래곤 내가 깨서 할 필요가 없어. 어, 7쪽 났다. 이거 좋다 했나? 공짜? 아, 나 느려지는 거 패시브 있어가지고 좀 꿀이네. 치즈 군터. 오! 무적! 무적인데 이거 좋은 무적이잖아, 그치? 템 훔치는 거 필요 없고. 보따리! 보따리 어디다 쓰는 거임? 다 깠다. 이게 좋은 무적 나왔어. 공주에게서, 아, 구를 때 총알 먹는 거였죠? 비밀방 있다고? 아, 맞다. 여기서 Q 쓰면 비밀방인데? 맞지? 아이템 수지랑 4개 구를 때 총알 먹기야? 어? 그럼 이게 또 먹어지는 거? 와! 대박 사건. 됐네. 왼쪽 거 왜 안 먹냐고? 이거? 안 열리잖아. 이제 열쇠가 없어서 지갑 보면 때려잡대. 이놈 진짜 죽었나봐. 못 푸시냐고? 못 푸시지 저 상자는. 비밀방 그거 이거 아니냐? 이거 황금들 저기 황금드래곤 푸는 거 알 부과시켜서. 이 녀석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아, 벽에 붙어있으면 안 싸지는구나. 가자. 아, 귀찮은데. 죽은 이놈 이제 지금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니면 다음 판에는 나오고 이번 판에만 안 나오는 건가? 주먹으로 치라고? 주먹이 어딨어 내가. 가자. 아이씨, 귀찮다. 이렇게 깼습니다. 지각 운명. 아, 이렇게 쉽게 깰 줄이야. 정말 어저께 그렇게 고생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아, 한 번만 더 보면 깬다고 했던 말이 맞네요.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이거를 못 잡고. 아, 너무 허무하네요. 자주 하던 캐릭터도 아닌, 어? 이 캐릭터, 재수 캐릭터로 이걸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이야.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 건전 재밌었고요. 건전에 있는 새로 나온 거 다 잡았네요. 골드 하이드룸까지.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고요. 예, 엔터 더 건전 굿이었어요. 예. 아까 끝내지. 아, 추하다. 저 약간 이해는 해주세요, 여러분들. 건전 타임 온 상태라서 지가 정말 너무 어이없게 깨버려가지고 불명예 제대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아, 리치는 안 갈게요 뺐으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돼! 무적이 안 쳤어 아직. 서야! 아까 끝내지. 아, 추하다. 어? 집중 안 하고 말이야. 아, 다른 게 가자. 어, 얘들아.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뭐 롤 한두 판 하고. 뭐 리치 못 깼다고? 오, 맞아. 못 깼어. 옛날에 깼어. 옛날에 깨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리치 본다고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제 유튜브 옛날 거 3년 2년 전 거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